역대급 다이어트에 성공한 배우 고현정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작품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JTBC 새 주목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이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2%대로 추락,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너를 닮은 사람은 방송 전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작품입니다. 2년 만에 복귀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고현정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 라이징스타로 떠오른 신현빈의 조합이 이목을 끌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고현정 다이어트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지난 5월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 시청자로 참석한 고현정은 전신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누드톤 드레스를 입고 등장, 놀라울 정도로 홀쭉해진 몸매와 얼굴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고현정은 너를 닮은 사람 촬영 중이었기에 이러한 관심은 드라마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죠. 이후에도 고현정의 몸매에 관한 기사들은 끊임없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너를 닮은 사람이 JTBC 시청률 부진의 맥을 끊어낼 수 있을 거란 희망 역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베일을 벗은 너를 닮은 사람의 시청률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첫 해는 3.6%를 기록, 전작 월간집보단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방송 전 화제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가 아닐 수 없죠. 더군다나 지상파 수목 드라마는 KBS2 달리와 감자탕의 전부이며 시간대도 겹치지 않고, 동시간대 경쟁작인 TVN 홈타운은 1% 초반대 낮은 시청률로 강력한 라이벌이 없는 상황이라 더욱 아쉬운 기록입니다. 전작의 모습을 지우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고현정, 신현빈의 연기에 대한 호불호도 갈렸습니다. 전작에서의 강렬한 모습을 지우고 우아하고 모성애 강한 엄마로 변신한 고현정, 시종일관 무표정이었던 스리생 장결 캐릭터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감정 연기를 선보이는 구연으로 분한 신현빈의 연기를 칭찬하는 시청자들도 있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고현정 미소 짓는 모습이 어색하다, 신현빈 연기가 너무 불안하다 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개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스토리라 흥미롭던 반응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으로 엇갈렸습니다. 너를 닮은 사람이 이제 막 첫 발을 뗀 만큼 시청률 반등을 노릴 기회는 충분합니다. 초반 미스터리한 설정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부여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인간 식격처럼 시청자들을 유입시킬 매력을 보이지 못하고 추락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윤아의 뜻보듣보.